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구글에서요. 구글에서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이렇게 안내 페이지가 있을 거고요. 아마 첫 번째 링크가 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홈페이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홈페이지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뭐 좋고요.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정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홈페이지 찾아서 들어가셔가지고요. 다운로드 있죠. 그 OS 버전마다 있어요. 아마 집에서 맥을 쓰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맥북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버전이 윈도우스 버전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맥 OS 버전도 있고, 윈도우 버전도 있고, 리눅스 버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시는 그 PC나 노트북의 OS에 맞춰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고,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보이시겠지만, 파이썬 개발할 수 있고요. 파이썬만이 아니라 뭐 C나 C++이라고 하는 언어, 그다음에 뭐 자바라고 하는 언어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을 작성하시고 실행시키실 수가 있으세요. 굉장히 근데 만약 그건 있어요. 여기 그 메뉴가 어떤 거더라? 얘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집기, 코드 편집기고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파이썬 플러그인을 따로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썬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 파이썬 개발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떤 순서로 설치해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추천해드리는 편집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 또 하나는 제가 파이참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파이참. 회사는 제트브레인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 파이참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 보면 다운로드가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고 커뮤니티 버전이 있고요. 프로페셔널 버전은 30일 무료 평가, 즉 30일 동안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사용을 못해요. 커뮤니티는 무료고 오픈소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프로페셔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썬만이 아니라 뭐 HTML, 자바스크립트, SQL 등등등을 다 지원한다는 얘기고 커뮤니티는 파이썬 하는 것만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머신러닝 할 때까지는 이것만 파이썬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 이것도 설치하는 방법이나 사용하시는 방법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자료들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인터넷 이용하셔서 꼭 해보시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시간에 할게뭘할 거냐면 모듈을 할 거예요. 모듈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모듈은 파이썬 코드로 작성된 파일을 모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랩 노트북은 그 형식이 파일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파이썬 파이 코드들을 실행하는 NB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그래서 얘는 모듈을 작성하는 기능이 없어요. 작성하는 기능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모듈을 작성하려면 개인 PC에서 파이썬 코드 작성한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줘야 돼요. 좀 번거롭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콜앱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콜앱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PC에다가 파이썬을 설치하고 파이참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면 거기에서는 모듈도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도 작성할 수 있고 둘 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콜앱은 노트북밖에 안 되니까 조금 번거롭지만 모듈을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 지금 아직은 비주얼 스튜디오 안 깔았잖아요. 메모장 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 촌스럽긴 하지만 윈도우 PC에는 메모장 다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맥에도 메모장 역할을 하는 그런 텍스트 편집기가 있을 테니까 자기 PC에 있는 아무 텍스트 편집기나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def는 뭐라 그랬어요? 함수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함수 만드는 거. 자, 우리 이렇게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X 더하기 Y. X 더하기 Y. 자, 엔터. 자, 자동으로 줄 바꾸면 안 되죠? 네, 넣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넣어주시고 return X 더하기 Y. 자, 그럼 함수 하나 끝났어요. 함수 하나 끝났고 탭 자리에 그냥 4칸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주시고요. 메서드 하나 더 만들게요. 이번 subtract라고 할까요? 뺄셈입니다. 콜론 엔터 들여쓰기 return x-y. 자, 이렇게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모듈은 별다른 게 아니고요. 사용하려고 하는 함수들을 미리 작성해 놓고 파일에다가 저장해 놓은 것을 그걸 모듈이라고 해요. 그냥 파일이에요, 사실. 모듈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함수들 모아놓은, 함수들을 작성해 놓은, 클래스들을 작성해 놓은 파일, 그 파일을 모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함수만 만들지 말고 클래스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클래스 아주 간단하게 만들게요. 대문자로 테스트 이렇게 하죠. 대문자로 테스트. 자, 그러면 들여쓰기 이렇게 하죠. 들여쓰기. 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닛 그리고 언더스코어 두 개, 셀프. 자, 여기는 이름이라고 할게요. 이름, 콜론. 엔터. 그럼 들여쓰기, 다시 한번 들여쓰기. 이렇게 하고 셀프점 네임에다가 네임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닛은 끝났고요. 이닛은 끝났고 그 다음에 다시 클래스 안에 있어야 되니까 다시 들여쓰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도 def. 그 다음에 함수, 이건 일반적인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hello라고 할게요. hello 파라미터는 셀프만 있어요. 딴 건 없고 들여쓰기 이렇게 하시고 프린트문 하나만 넣으시고 여기에는 F 따옴표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문자열 플레이스홀더 안에다가 self.name. 자, 요렇게 넣도록 할게요. 한 줄에다 그냥 쭉 써주시면 돼요. 줄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한 줄에다가 쭉 써주시면 돼요.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속성,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 하나 가지고 있고 hello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 가지고 있는 간단한 클래스. 그리고 이 hello라고 하는 메서드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출력해주는 그런 거 만들었어요. 자, 메모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불편한 거 되게 많죠. 뭐 색깔도 이렇게 구별도 안 되고 들여쓰기도 자동으로 안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그런 편집기를 이용하시면 다 자동으로 해줘요. 색깔도 예쁘게 보여줘요. 자, 일단 이렇게까지 작성을 하셨습니까? 네,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add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subtract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그리고 test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 test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hello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에는 파일에 저장 메뉴가 있잖아요. 저장. 자, 윈도우즈 같으면 어디다 일단 바탕화면에서 할게요. 자, 윈도우즈 경우를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파일 형식을 텍스트라고 놔두시면 안 돼요.
여기를 모든 파일로 변경해 주세요. 여기를 모든 파일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타입은 UTF-8 사용하겠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ANSI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은 UTF-8로 바꿔주세요. 요거 클릭하시면 바꾸실 수 있으세요. 바꾸실 수 있으시고요. 그렇게 바꾸셨어요. 자, 그러면 파일 이름은 이렇게 할게요. 내가 만든 모듈 이렇게 할게요. .py까지. 확장자가 반드시 py여야 돼요. 파일의 확장자가 py여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파이썬 코드로 작성된 언어다라는 뜻이, 문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까지 코랩에서는 IPYMB였었죠.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노트북이란 뜻이고, 이거는 실행된 결과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오로지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법으로만 작성된 문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확장자가 TXT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바꿔준 거고, 여기에 반드시 확장자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mymodule.py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 여러분들 저장하신 위치 기억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 파일을.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뭐 아이콘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작성되어진 모듈을 어디에다가 업로드를 할 거냐? 여러분들 작성하고 계시는 그 파일들 전부 다 어디에 저장되고 있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고 있었죠? 구글 드라이브 찾아가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작성하고 있었냐면 구글 드라이브에 코랩 노트북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랩 파이썬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그 파일들을 쭉 저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 위치에다가 방금 작성하신 mymodule.py라고 하는 파일을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냥 업로드를 하세요. 그러면 딱 들어가죠. 그래서 아마 여기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편집은 할 수 없지만 아마 미리 보기는 될 거예요.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더블 클릭하시면 미리 보기는 아마 될 겁니다. 편집까지는 안 돼도. 그래서 여러분들 작성하신 그대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사용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저 파일 안에 있는 이제 그 모양이 좀 다르죠. 아이콘 모양이 많이 달라요. 노트북과 파이썬 파일은 다릅니다.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노트북인 거고, 얘는 파이썬 코드로 작성된 문서인 거예요. 이 문서를 특별하게 뭐라고 부른다? 파이썬에서는 모듈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모듈하고 파일은 같은 개념인 거예요. 파이썬에서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파일은 아닌 거고 파이썬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파일, 그거를 모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임포트하는 방법. 우리는 지금까지 모듈이라고 하는 걸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해왔었어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파일 하나 만들게요. 이번에는 코랩 노트북 파일을 만들게요. 방금 업로드한 mymodule이라고 하는 그 파이썬 파일을 사용하는 코랩 노트북입니다. 구글 코랩 하고서 만드시면 되죠. 자, 파일 이름은 저 17번이죠. 파이썬 17번 use 모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 뭐 그런 정도로 의미를 했어요. 자, 일단 연결하시고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만든 파이썬 노트북을 실행시키고 있는 컴퓨터는 코랩이에요. 코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글 드라이브에서 직접 실행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시키고 있는 컴퓨터는 이 활성 세션, 우리가 코랩 연결했을 때 빌려온 가상 머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상 머신은 구글 드라이브와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옆에 이런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파일 탐색기 같은 아이콘이 있죠. 여기 클릭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클릭하면 폴더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 폴더 구조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폴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폴더, 그리고 여기 저장되어져 있는 파일들, 예제 파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 파일들은 누가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와 누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냐면 여러분들이 연결한 코랩 가상 머신이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와 파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는 어디다 올렸죠? 드라이브에 올렸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여기서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뭐죠? 마우스 올려보세요. 드라이브 마운트.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를 지금 구글 콜앱과 연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구글 드라이브를 USB 드라이브처럼 뺐다 끼웠다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를 연결했다 뺐다 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기 클릭 한번 해볼까요? 클릭. 그러면 억세스. 그러니까 구글 콜앱과 구글 드라이브는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드라이브를 억세스 허용하겠느냐? 우리는 허용해야 되겠죠. 허용. 연결하시면 돼요. 연결. 그럼 마운트하는 중이라고 나옵니다. 로그인 다 되어 있으시죠? 로그인 되어져 있으시면 또 로그인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안 나와요. 만약에 로그인 안돼 있다라고 한다면 로그인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연결이 끝났습니다. 아이콘이 아까 봤었던 아이콘과 조금 달라졌어요. 아까는 요 표시가 없었죠. 지금 이게 생겼어요. 이제는 여기 기능이 뭐냐면 여기 기능은 마운트 해제. 다시 얘기하면 구글 드라이브와 연결을 끊어버리는 걸로 버튼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냐면 드라이브라고 하는 새로운 폴더가 생겨났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PC에다가 막 USB 딱 꽂으면 USB 그 폴더가 딱 보이잖아요. 마운트라고 하는 개념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 콜앱에다가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USB를 연결하면 그게 폴더로 보이는 거예요. 그 폴더 이름이 드라이브. 이해되세요? 자, 여기 들어가 확장해 보세요.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아까 구글 드라이브의 제일 처음 그 위치가 뭐였어요? 마이 드라이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드라이브 밑에 마이 드라이브부터 있는 거예요. 마이 드라이브 열어보시면 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여기서부터 다르죠. 제가 가지고 있는 폴더 있는데. 그 중에서 구글 코랩, 코랩 노트북. 여기도 아마 저는 폴더가 되게 많아요. 그동안 썼던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어디에다 저장하고 있냐면 랩 파이썬.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구글 코랩,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랩 파이썬,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하다 보면 이 여기 안에 있는 파일들이 이런 파일들이 있죠. 이거 전부 다 수업 시간에 제가 저장한 파일들이고 방금 업로드한 파일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한다. 영어로는 마운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운트.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가상 머신에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가상 드라이브 USB를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과정이 지금 끝났어요.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모듈을 그 파이썬 실행 파일이 우리가 만든 모듈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디렉토리 이름 모듈이 들어가 있는 이 디렉토리 이름을 패스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그 윈도우에서 뭔가 프로그램 설치할 때 패스를 설정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모듈을 어떤 디렉토리에서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패스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 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파이썬 실행 환경 패스 설정입니다. 이것도 코드로 하셔야 돼요. 이것도 코드로 하셔야 되는 건데 어떤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냐면 import 일단 sys라고 하는 모듈을 먼저 import를 하셔야 되고요. sys라고 하는 모듈에 보시면 sys.py 일단은 자동 완성이 안 되니까 이걸 먼저 할게요. 그냥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하시고요. 그다음 그러면은 sys.점 하시면 sys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듈이나 혹은 메서드 이름들이 보이는데 pass라고 하는 게 있어요. pass. 여기서 점 찍어 보세요. 그럼 또 나와요. pass를 우리는 추가를 하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pass에다가 다른 pass를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append. 그리고 여기다 패스 이름 써주시면 되는데 경로 이름을 우리가 다 외우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my 모듈이 들어가 있는 그 바로 위에 폴더 이름 마우스를 올리시면 옆에 점점점이라고 메뉴가 나와요. 메뉴 나오죠. 메뉴 클릭해 보세요. 메뉴 점점점 점점점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폴더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옆에 점점점이 생겨요. 그 점점점을 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떠요. 이 팝업 메뉴에서 경로 복사. 그러면 경로 이름이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따옴표 써주고 따옴표 안에다가 컨트롤 V. 이게 경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스 환경하고요. 윈도우스 환경하고 그 경로를 쓰는 그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컨텐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 밑에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드라이브 밑에 마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마이 드라이브 밑에 콜앱 노트북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랩 파이썬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까지 해서 얘를 실행시켜 주시면 돼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줄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한 거냐면 my 모듈.py 파일이 저장된 그 폴더 경로를 파이썬이 인식할 수 있도록 패스 설정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임포트문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sys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 할 때 아니면 random이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 할 때 mass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 할 때 이렇게 패스 설정을 하지 않았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파이썬이 설치가 될 때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듈들은 다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듈을 자기가 못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개발 환경 설정할 때, 파이썬을 설치할 때 이미 그런 모듈들은 패스 설정이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든 새로운 모듈은 패스 설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패스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 사용하는 거다? 우리가 만든 모듈을 사용할 때. 파이썬에 포함되어 있거나 판다스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이킷런, 케라스 이런 그 개발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모듈들을 사용할 때는 이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패스 설정이 끝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만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만든 모듈을 임포트. 모듈 임포트. 자, 임포트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임포트. 그 다음에 뒤에다가 모듈 이름 써주시면 되죠. 컨트롤 스페이스 해볼까요? 마이라고 써보세요. 마이까지만 써보세요. 마이 모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바로 위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모듈을 찾을 수 있는 패스를 어펜드를 했기 때문에 이 폴더 밑에 있어요라고 어펜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임포트할 때 마이까지만 쓰면 조금만 기다리면 모듈 이름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엔터, 쉬프트 엔터. 그러면 모듈이 임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파이썬에서 모듈이라고 부르면 파이썬 코드로 작성된 파일 확장자가 뭐다? py. 이게 모듈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모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다? 함수 정의가 들어가 있고 클래스 정의들이 작성되어 있다. 함수의 정의와 클래스의 정의와 어떤 상수값들도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수학에는 여러분들 파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상수 아시죠? 파이 얼마? 3.14. 뒤쪽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아시죠? 이런 되게 유명한 상수들 이런 것도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듈이라고 하는 거. 모듈은 확장자가 py로 되어 있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파일인데 그 파일에는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고 어떤 특별한 상수값들이 변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그게 모듈인 거예요. 모듈을 임포트 하시는 방법은 뒤쪽에 py라고 하는 확장자 빼고 파일 이름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랜덤 사용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임포트 랜덤 이렇게 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매스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임포트 매스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이 그 랜덤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했었죠? 임포트 랜덤 한 다음에 랜덤 점 하면 메서드 이름들이 쭉 나왔죠. 함수 이름들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볼까요? my. 자, 임포트가 끝났기 때문에 my 모듈 해보세요. 점. 기다려 볼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파일이 가지고 있는 add, subtract, test가 보입니다. 이게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듈을 임포트 한다는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파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임포트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함수들, 그 안에 있는 클래스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add. 자, 좀 기다려 볼까요? 어때요? 우리가 만든 그 모양 보여주죠. 우리가 파일에다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1 더하기 2. 리턴 값 제대로 날라와야 돼. 1 더하기 2는 3.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거랑 다를 거 없죠. 우리가 여기에서 import random이라고 한 다음에 random. 점, random 점, rand, range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뭘 줬었어요? 난수를 하나 만들어 줬죠. 파일을 임포트하고 그 파일에 이런 함수가 정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함수가 리턴해 주는 값을 우리가 받아서 쓴 거죠. 이게 모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듈.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하는 게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모듈을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듈을 임포트 하시는 방법은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요 방법은 모듈 이름을 임포트하는 방법이었었고요. 임포트하는 방법이었었고 작은 제목으로 써주는 게 좋겠어요. 네. 파일 이름을 써주시면 그 파일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시려면 파일 이름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점을 써주셔야 비로소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이 클래스 객체가 아니에요. 클래스 객체도 얘랑 똑같죠.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러니까 변수 뭐 예를 들어서 t 하고서 만들어 놓고 t 점 뭐뭐뭐 이렇게 호출하는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얘는 파일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일이 가지고 있는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거예요. 이런 거였었고 import를 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는 요 방법만 알려드렸었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도 있냐면 모듈에 있는 모듈의 어떤 특정 함수 또는 클래스 이름을 import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 전체를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파일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메서드 이름을 함수 이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시는 방법은 from의 뜻이 뭐예요? 어디 어디에서부터란 뜻이죠. from 다음에 모듈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my 모듈. 그 다음에 import를 하시는 거예요. import. 여기서 기능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뭐가 보일지 모르잖아요.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그럼 로딩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그 모듈 안에 들어있는 이름들을 보여줘요. 네, 이것도 자동 완성을 할 때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면 힌트를 보여줍니다. 임포트 옆에 무엇을 쓸 수 있는지 힌트를 보여주는데 그 힌트가 뭐냐면 add, subtract, test 이거 전부 다 뭐냐면 my 모듈 파일이 가지고 있는 함수 이름이거나 클래스 이름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subtract 쓰겠다 이렇게 import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 my 모듈 점 subtract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름이 뭐가 되는 걸까요? subtrac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subtrac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 빼기 2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내용이 뭐냐면 my 모듈 파일에서 my 모듈 파일에서 무슨 이름만 함수 subtract만 임포트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들은 임포트 하지 않고 서브트랙트만 임포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파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함수나 클래스를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단 단점은 뭐냐면 사용할 때 이름이 길어져요. 앞에 뭘 붙여줘야 되니까 파일 이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점 쓰고 함수 이름을 써야 되니까 그게 단점. 장점은 모듈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함수를 다 쓸 수 있다. 점만 쓰면. 단점은 함수의 이름이 add가 아니라 뭐가 이름이다? 파일 이름까지 포함한 게 함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장단점. 자, 이거의 장점은 뭐냐? 우선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from import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함수를 사용할 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얘가 함수의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점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는 add를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쓰는 거죠. subtract만 쓰는 거예요. 얘는 모듈에서 다른 그 함수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로지 subtract만 가져오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import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의 import 방식. 클래스를 테스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네. 첫 번째 방법으로도 가능하고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이미 우리는 my module이라고 하는 걸 import를 했죠. import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my module. 그러면 이거 보이잖아요. 그죠? 테스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무엇을 줘야 될까요? 이름을 주셔야 돼요. 테스트 함수를 보시면 init 메서드 잘 보이죠? 여러분들이 만드신 대로 잘 보이죠? 그러니까 저거 그대로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hello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실 수 있죠. 잘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함수나 클래스를 만든 목적이 바로 이렇게 모듈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모듈. 근데 이런 모듈들은 전부 다 잘 만들어져 있어요. numpy, pandas, matplotlib 잘 만들어져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할 일들이 그런 녀석들을 잘 import를 해서 거기에 있는 그 함수나 클래스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모듈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듈을 어떻게 임포트하는지 라고 하는 것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그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 구글 드라이브 연결하는 거 그리고 파일 업로드하는 거 경로 찾는 거 이런 것들 우리 다음 주에도 아마 똑같은 과정을 또 할 거예요. CSV 파일 같은 거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 질문 없으시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